실장님, 저 좀 도와주세요. 인사위원회 어디서 열리는지 아시면 그것만 좀 가르쳐 주실래요? 실장님.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? 네? 내가 분명히 말한 걸로 아는데 우연히 마주쳐도 아는 척 하지 말라고. 실장님,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. 저희 오빠 진짜 결백해요. 결백? 당신 그 결백한 오빠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지경이 됐는지 알기나 해요? 한 번 더 경고하는데 다시는 아는 척 하지 말아요. 난 당신 같은 여자하고 말 섞어줄 그런 한가한 사람 아니니까. 실장님,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. 우리 오빠 여자분 회사 밖으로 모셔다 드려요. 저기 실장님, 제 말 좀 들어보세요. 네, 저기 실장님! 실장님 오해예요! 이거 너무 싫다고요? 가자. 무슨 일이십니까? 인사위원회라는 게 열리고 있대요. 거기 들어가려다가 쫓겨났어요.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 끝났습니다. 근처 카페에 가서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? 장대리님 도와줄 수 있는 분 좀 만나고 금방 가겠습니다. 정말이요? 저는 걱정 마시고 어서 다녀오세요.